지금 사전 협상 지역들 개발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전 협상 제도라는 게 2009년에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그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이제 그 공공하고 같이 개발하는 그런 형태인데 협력을 하는 거죠. 대규모 부지의 개발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공기여를 이제 뭐 공공에서는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공공기여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또 민간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일정 부분 받아서 그 인센티브를 갖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갖게 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런 주요 지역들의 어떤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협상 대상지를 20여 곳 정도로 확대를 한다라고 하는데 서울의 전역으로 개발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이 그 리버사이드 호텔 이런 것들도 협상이 완료가 됐대요. 한남대교를 건너다 보면은 리버사이드 호텔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가 호텔로서의 역할 뭐 이런 걸 그렇게 크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개발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광운대역 물류부지 여기도 그 강북권에서 지금 핵심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현대산업개발들도 이전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핵심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도 지금 그 결정고시가 완료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동남권에는 이런 그 개발들. 그 삼표 레미콘 부지도 지금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뭐 호텔이라든지 또는 상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그 다양한 그 개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요 그 지역도 지금 도심권에서는 가장 핵심인 그 사업 모델 중에 하나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그리고 르 메르디앙 호텔 여기도 이제 개발들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뭐 지역들 이런 거 개발을 합니다. 좀 아쉬운 거는 서부권에 이런 개발 계획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 지역이 이제 개발되는 게 좀 한계점으로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안권 같은 경우도 이렇게 토지의 그 면적이 꽤 넓은데 불구하고 목동 CBS 뭐 이 정도에서 지금 그 개발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포도가 많은 곳들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거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들의 중심 이런 개발들이 일어나는 곳들 뭐 이런 것들의 투자 전략들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그 균형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들 주거든요. 용적률을 상향하면 민간들은 어떤 사업성을 확보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공공기여를 50% 완화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인센티브로 작용하다 보니까 민간도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협상 기간도 단축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금융도 끌어서 오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런 기관들도 단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좋겠죠. 광운대역이나 성동구치소, 근데 지구단이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완료가 된 상황이죠. 자, 면적 자체가 5,000제곱미터 이상 개발이 되는 거죠. 예전에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0,000제곱미터 정도 됐었는데 규모 자체가 좀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일자리라든지 다양한 그런 뭐 꽤 사업이 아주 멋지게 그 진행되는 곳 외에도 공공기여를 받아서 그 지역의 인프라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면 필요 시설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장기간 보면은 그 지역들의 자산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의 주택 투자 뭐 이런 것들도 괜찮겠죠. 그리고 송파의 ICT라든지 그 더케이 호텔 이 부분도 그 강남의 핵심 그러니까 한강변으로 가까운 곳 대비했을 때는 강남 안에서도 좀 격차가 좀 있다라고 평가들을 봤는데 이 하단 쪽까지도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 지역들의 인근 지역들 그다음 개발 계획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본인의 그 투자 여력에 따라서 좋은 선택지를 갖고 오게 된다면 큰 그 뭐 기대감을 갖고 투자 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중에서도 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이것도 이제 핵심으로 보는데 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들 나와 있죠. 이 강북의 마이스 허브라고 이제 불립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역이 되겠고요. 상단 쪽에 보면 광화문 일대하고 굉장히 인접한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통의 요지라고 불리는데 여기에 1호선, 4호선, KTX 공항철도 그리고 GTX가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권에서 가장 교통의 핵심 지역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 노선의 그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의 유동을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강점이 되겠죠. 그리고 하단 쪽으로 보면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향후 이제 개발이 되게 되겠고 또 GTX하고 연결되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최근에 그 발표된 그 여러 가지 사전 협상 지역 안에서 광운대 역세권이 이제 개발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발들을 통해서 상호 보완이 된다라는 거는 시너지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 서울역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개발이
훌륭하게 일어나게 된다면 요 일대 뭐 청파동을 비롯해서 공덕동, 그다음에 후암동, 뭐요 지역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네, 마포권역까지도. 그래서 강북의 마이스 허브. 여기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숙박도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그 개발인데, 코엑스 있잖아요. 코엑스 보면은 일자리도 많죠. 거기에 숙박시설도 많이 있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강북 안에 코엑스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게. 오히려 강북의 코엑스가 좀 오래된 그 형태의 개발이라고 하면 좀더 진한 그런 형태의 개발이 되겠죠. 거기 그리고 그 삼성동보다도 상단 쪽에 이 사대문 중심으로 해서 관광 그리고 유적 이런 것들이 더 연계가 더잘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더 많이 붐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런 그 KTX랑 공항철도까지도 있기 때문에 국내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곳들, 그리고 관광객들의 소비가 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곳에서 부가가치가 꽤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에서 개발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향후에 그런 이제 서울시하고 협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다만 여러 가지 그뭐 나중에 상업 공간들이 생길 텐데, 그 상업 공간 안에서 경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주변에도 다양한 그 상업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 안에서도 공급이 좀 과잉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서울역이 되겠죠. 예, 그 마이스 산업들. 회의, 전시, 컨벤션 이런 것들이 있는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1호선, 4호선 공항철도들이 들어가고, 또 고속철도, KTX가 들어가는 교통요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단 쪽으로 보게 된다면, 하단 쪽으로 보면은 용산역하고도 거리가 한 3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연계성들이 좋아요. 그리고 향후에 용산하고 개발된다면 단순히 서울역만의 개발이 아니라 서울과 용산의 개발이 덩어리가 크게 돼서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좀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호 보완을 넘어서 엄청난 그 개발에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에서도 여기가 굉장히 좋은 토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준공하고 나서도 그 매각, 보통 이제 매각을 하잖아요. 매각을 하고 그 돈을 회수하는 그런 그 어떤 사업들을 많이들 하는데, 여기는 오랫동안 보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래 보유하고 자산가치 상승. 그러니까 뭐 하나가 나중에 개발되고 나면 단순히 국내 기업을 넘어서 글로벌한 그 기업으로도 변할 수 있는 정도의 인지도를 갖춘 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요 개발을 통해서 뭐 수천억이 되는 규모 이런 공공기여금을 가지고 서울역 주변에 이제 인프라 이런 것들도 되겠죠. 그다음에 요쪽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서울로 그7017뭐 그렇게 멋있진 않더라고요. 네, 요거하고 서울역 광장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이제 좀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해외 유수의 그 역사들 대비했을 때좀 초라하긴 하거든요. 가까운 일본의 도쿄역만 가도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많은 유동인구, 유동인구가 많은데 불구하고, 서울역이라는 그 핵심 그 자리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하나가 그 민간 기업에서 들어오면서 꽤 많은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그 북부역세권 개발 자체가 뭐한 2조 7천억 정도 들어가는 그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크게 될것 같아요. 준공을 한 2029년이니까 오래 안 남았습니다. 한 4, 5년밖에 안 남은 가시화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참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곳입니다. 요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도 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주택들도 좀 있을 테고, 또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도 잘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리고 미래 청사진만 제시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가서 여기 확인해 보시면은 사업들 좀 토지 작업들, 토지 어떤 형질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작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면서 뭐 서울역 도착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펜스 너머를 한번 보시면은 개발하는 모습들 있으니까 그런 기대들 품고 여러분들 잘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도곡동 1동 재건축. 이제 강남 대비했을 때, 강남의 상단부 대비했을 때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좀 덜하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재건축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요 양재역 중심으로 해서 요쪽이 이제 도곡 우성하고 한신, 그다음 대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통합으로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도곡동의 레미안 레벤투스 요게 이제 분양들을 하면서 꽤뭐 경쟁률이 높았거든요. 요 경쟁률이 400대 1을 넘을 정도로 아주 좋은 성적을 있다 보니까, 그래 이제 사업들을 한번 해보자, 근데 규모도 좀 키워서 통합재건축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도정포 개정안의 수혜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재건축에 대한 시기 뭐 이런 것들이 가속화를 갖고 오겠죠. 그리고 강남 안에서도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양재역에 붙어 있는데, 그다음에 뭐 양재역 대비했을 때 학군도 꽤 괜찮은데 비해서 시세가 좀 낮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도곡 대림 같은 경우가 지금 전용 84 기준으로 했을 때 9월에 한 18억 2천 정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도곡 한신도 58제곱미터가 최근에 거래가 된 금액 자체가 16억 2천 정도 그렇게 됐고, 도곡 우성도 최근에 84제곱 기준으로 했을 때 20억이 넘은 그런 수준입니다. 예전에 최고가가 20억 한 8천 정도 됐는데 지금 한 20억 4천 정도로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꽤 괜찮았고요. 그리고 요 지역 자체가 최근 들어서 레미안 브랜드가 들어가면서 청약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브랜드하고 지역적인 가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요 지역도 개발하게 되면 1군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학교 자체들이 잘 있거든요. 원주초나 은성중이나 은강여고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를 잘 품고 있는 학교 프리미엄, 학군 프리미엄이 갖춘 아파트가 된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도곡 1동 이 지역들을 잘 보시면은 서울에서 강남에서 어떤 재건축 아파트를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섰죠. 그리고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단 쪽으로는 재건축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이그 테헤란로의 하단 쪽으로 이 양재역 인근에 그뭐 재건축 단지 그리고 재건축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가성비가 꽤 괜찮은 그런 아파트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학군도 좋고 가격도 꽤 괜찮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변 일대 보면은 아래 이제 이제 더케이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타 지역들 뭐 개발들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들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판단들을 해보시고 투자들 임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